이번엔 신발입니다. Army Training Shoes. 빈티지 복각 신발이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쿨민입니다. 이번에 또 영상을 소개하러 이렇게 왔는데요. 이번에 소개 영상은 바로 신발입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왔는데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워크웨어, 남자 패션을 오리는 재미가 생기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아이템, 바로 저번에 했던 아이템인데요. 바로 여기 클릭하시면 이 블랙 컬러의 플라잉 비를 리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그 컬러는 바로 카키 컬러입니다. 전에 블랙과 카키를 두 개를 구매해서 이제 카키 컬러를 리뷰를 보여드리는데요. 아마 디자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제품은 옛날 그 군인들이 신던 아미 트레이닝 슈즈를 복각한 아이템입니다. 막 국내 해외 다양한 워크웨어 브랜드에서 이 신발을 많이 복각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리얼 메코이나 이런 벨라폰테, 국내의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 약간 디자인만 다르게 해서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키 컬러 플라잉 비 리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플라잉 비라는 용어는 아마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그 타이먼 클로팅의 모델명 이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플라잉 비의 리뷰를 시작하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데일리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스타일 코디를 참고해 주시고요. 아이템을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모자는 그 타이먼 클로팅의 비케이블을 착용했고요. 이게 원단이 울 재질에서 그 상당히 빈티지한 느낌이 있는 모자입니다. 그 안경은 백산앤 타이먼 클로팅 보스턴 투톤 안경을 착용했고요. 제가 항상 그 착용하고 다니는 안경입니다. 그 셔츠는 그 체크 셔츠를 착용했는데요. 이 제품 역시 엘라코 제품이고요. 약간 체크 패턴이 상당히 빈티지하고 옛날 매력이 있는 셔츠입니다. 이제 가을이 오면 긴팔과 체크가 많이 유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지는 반바지를 착용했고 신발은 지금 리뷰 중인 그 플라잉 비를 착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바지와 매치해봤는데 이 플라잉 비의 매력은 반바지 착용했을 때 신발이 포인트가 돼서 더욱 잘 보여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전체의 코디의 전후좌우 모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모습, 네, 뒷모습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플라잉비 신발의 각 그 디테일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테일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색감과 디자인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카키 컬러고 블랙 컬러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타이먼 크로팅 플라잉 비란 모델이고요. 우선 이런 복각 슈즈는 다른 워크웨어 브랜드에서 발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선 뒤에 보시면 이렇게 타이먼 크로팅의 불독 로고가 하단에 레드 컬러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옛날 복각 신발인 만큼 현대 신발처럼 에어나 쿠션 없는데도 상당히 가볍고 착용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밑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레드 컬러로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반바지와 전 착용해서 포인트를 줬고요. 이제 가을에는 긴 바지 착용해서 이 카키 컬러의 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신발입니다. 이렇게 디테일 영상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플라잉비 리뷰 보니까 어떠세요? 상당히 멋있고 코디를 하기에, 착장을 하기에 매치가 좋은 아이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약간 그 국내 컨버스 하이탑 운동화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보다 더 임팩트가 있고 포스가 있는 신발이죠. 그래서 가을에도 데님이나 이런 청바지와 코디를 하시면은 멋있는 워크웨어 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리뷰할 때는 바로 요건데요. 바로 셔츠입니다. 또 긴팔 셔츠고요. 이제 가을이 오면은 긴팔 셔츠에 데님을 착용해서 깔끔한 룩을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자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남친 룩이나 댄디 룩에 매치를 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자, 그럼 다음 리뷰 기대해 주시고요.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